예, 안녕하세요. 로마 형체입니다. 네, 오늘은 오르비에또라는 중세 도시를 찾아봤습니다. 로마의 사르코스로 많이 다녀오는 관광지이기도 하죠. 로마 테르미니 중앙역에서 기차를 타고 오신다. 그러면 1시간 20분 정도 달리시면은 오르비에또 역에 도착하시고요. 그 역사 앞에 푸니쿨라레를 타시고 3분, 4분 정도 올라오시면은 이제 오르비에또 마을이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푸니쿨라레 내린 곳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오시면은 오르비에또 두오모 성당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성당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대략 한 2만 명 정도 이제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이런 화려한 성당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인데요. 1290년부터 이제 이 성당을 증축을 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1290년부터 대략 한 300여 년에 걸쳐서 완성이 된 성당이 바로 이 오르비에또 두오모 성당이랍니다. 이 볼세냐의 성체 기적이라는 그 성체포거든요. 프라하의 베드로라는 신부가 이제 미사를 드릴 때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 즉 이제 포도주와 빵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맞나라는 이제 의구심을 품었던 신부였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곳 가까운 볼세냐라는 마을에서 미사를 드리다가 또 그런 의심을 이 베드로 신부가 품게 돼요. 그런데 그 신부가 이 쪼갠 성체에서 피가 뚝뚝 흘러내리더랍니다. 그래서 꼭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당시에 교황님 오르바노 4세 교황님이 이 오르비에또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기적의 그 포를 모셔놓기 위해서 1290년부터 300여 년에 걸쳐서 완성이 된 성당이 바로 이 성당이라고 그래요. 예. 이 오르비에또 그 마을이 이제 응회암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산재 일종인데, 그래서 한 해발 한 3,400m 위에 우뚝 솟아 있는, 그래서 마을 자체가 요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 교황님이 이곳으로 많이 이제 피난처로 삼았던 마을이기도 하답니다. 네, 성당은 아르놀프 디 깜비오라는 사람의 설계, 그 다음에 로렌쪼 마이타니 등 이제 계속 설계자가 이렇게 바뀌면서 완성이 된 성당인데, 제일 윗부분에 이제 그 삼각형 안에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대관식을 하고 있는 장면 그대로 모자이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보시면은 이 12분의 조각상이 일렬로 쭉서 있죠. 삼각형 아래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열두 제자들이랍니다. 그리고 제 열두 제자 밑으로, 보시면은, 양옆으로 두 분, 두 분, 두 분, 두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장미창 중앙을 두고요. 짝을 지어서 있는 분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갖다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네, 그 성당이 이제 고딕 양식의 틀을 가지고 있죠. 고딕 양식의 성당에다가 로마네스크 양식이 살짝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모자이크를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쓰네요. 그래서 모자이크는 비잔틴 쪽, 동로마 제국 쪽에서 많이 썼던. 그래서 AD 1000년경까지만 해도 이 오르비에또라는 마을이 비잔틴의 지배를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많이 좀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제 성당 정면부에 이런 이제 그림이나 조각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또 쉽게 기억하기 위한 그런 교육용 목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조각이나 그림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원래 코로나 그 있기 전에는 성당에 입장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입장료 없이 오른편 문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검색만 받고 안을 구경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부로 한번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밖에서 성당을 봤을 때 외관의 모습은 굉장히 첨탑이 좀 높게 아주 하늘에 닿을 듯한 그런 모습으로 위엄 있게 서 있었잖아요. 한편으로는 경외감이 느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위압감이 좀 느껴질 정도였는데 내부는 또 전혀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네요. 그래서 오히려 좀 단촐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로마의 그 바로크 성당의 이런 내부 모습은 아주 화려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보면은 이제 그 색대리석을 갖다가 층층이 이렇게 쌓아 올려서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양옆에 지금 창문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창문이 스테인글라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설화석 고석재라는 대리석을 그 얇게 점여가지고요. 그래서 뒤에서 빛을 투과를 시키면 이런 스테인글라스 효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산 대리석이기도 하고요. 아주 값비싼 대리석으로 이렇게 스테인글라스의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성당 정면에 보이는 제단 쪽에 보면 프레스코 그림들이 보이잖아요. 저 지금 앞쪽으로 제단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단 쪽에 이 뒤쪽에 그림들은 프레스코 그림들은 성모 마리아의 생애를 갖다 프레스코로 그려놓은 모습이랍니다. 예, 성당 중앙 제대까지 오시면 제대 오른편 쪽에 이런 조그만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성당 안에 그림 프레스코가 지금 이제 그 위쪽으로 아래쪽 말고 위쪽에 수많은 인물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루카 시뇨렐리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 로마 그 시스틴 성당의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많은 영감을 줬던 그림이랍니다. 미켈란젤로 작품은 이 작품이 1500년대 초반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35년 후에 최후의 심판을 시스틴 성당에 그리게 되고요. 천장 위에 작품은 프라 안젤리코 하고 베노초 고첼리의 작품들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또 르네상스의 그 영감을 줬던 작품들이기도 하죠. 네, 산 브리지오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네, 중앙 제대 양옆에 벽 뒤쪽으로는요. 프레스코 그림의 내용이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일대기를 갖다 쭉 표현을 해놓은 거랍니다. 그래서 이 성당의 제목이 산타 마리아 아순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그 생애를 갖다 있다 그려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제단을 쳐다봤을 때 왼편 쪽에 조그만한 경당이 하나 또 중요합니다. 카펠라 디 코르포랄레라는 이제 성체 경당인데. 이 성당 안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성당이에요. 이 성당 안에 제단에다가 볼세냐의 성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성체 포를 이 안에다가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을 짓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기적의 포를 갖다가 모셔놓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소중하게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이 건축되기까지 약 500년 정도 걸렸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피렌체 두오모가 완성되기까지 대략 한 160년 이상 걸리게 되고요. 이 성당도 완성되기까지 대략 한 3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고 그래요. 참그 몇백 년 동안 이게 흔들림 없이 변하지 않고 쭉 이렇게 이어왔다는 게참 대단하고 또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마을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오르비토를 방문한 시기는요, 크리스마스 대략 한 10일, 15일 전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휑한 느낌이 좀 드네요. 빨리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르비에또라는 도시는 1970년경에 두오모 성당 광장 한쪽 편이
땅이 이렇게 지반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학자들이 그 지하를 갖다 탐험을 하게 된답니다. 근데 지금부터 3000년경에 그 사람들이 그 지하 도시에 거주했던 그런 흔적들, 그 지하 도시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약 1200가구 정도가 이제 이 우리가 지금 다니는 이 지하에 거주했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 위한 또 투어 코스도 있고 그러는데, 그 터키 카파도키아라든지 아니면 로마의 카타콤베 보셨던 분들은 굳이 안 들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네, 여기 이제 땅이 꺼지고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이 좀 겁이 나겠죠. 그래서 그때 또이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완전히 안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슬로우시티 본부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슬로우시티 하면은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은 버거킹이라든지 이런 그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스턴트에 대한 이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우리 것을 지키자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슬로우시티 이 본부가 바로 이곳에 있는데, 그래서 그 조건이 있죠. 인구는 4만 명 미만 거주해야 되는 도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거 뜯어다 파는 거안 되고, 그 도시에서 생산된 것만 팔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그 자동차도 몇대 미만, 그다음에 하수도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잖아요. 그 슬로시티 본부가 바로 이 오르비에또에 있습니다. 네, 거리를 걷다 보면은 이렇게 파스타 파타 인 까사라는 그림이 많이 보입니다. 홈메이드 파스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직접 이곳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유기농으로 그리고 직접 반죽을 해서 이제 파스타를 만들어 파니, 생각보다 생명 파스타 맛있는 가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꼭 식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 슬로우시티답게 정말 또 맛있는 가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이 먹는 파스타 종류가 스트링고찌라는 파스타입니다. 그 표면이 약간 거칠거칠하고요. 면이 이제 약간 좀그 신발끈처럼 이렇게 약간 두꺼운 파스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곁들이기 좋은 게 이쪽에서 많이 생산되는 트러플, 송로버섯이죠? 그 송로버섯 파스타들. 송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 거리를 걷다 보면은 이제 또 오래된 이렇게 장인들이 이제 이곳에서 공방에서 만들어 파는 그런 거리들 또 이렇게 눈에 띄고요. 그래서 중세 도시답게 정말 멋들어진 모습들 골목골목마다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올리고 그다음에 발사믹 식초 같은 파는 가게입니다. 손님이 없으니 열심히 아저씨가 저희들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못 사드리고 왔습니다. 죄송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리퍼블리카 광장입니다. 그래서 시민 광장, 마을의 원래 중심 광장이었던 장소랍니다. 성당 정탐이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시를 방문했던 날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오면서 안개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해발고도 300m 위에 있는 도시라서 올라오니까 안개가 없네요. 그래서 이 성벽 밖으로 나가면은 전망대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망대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아주 멋들어진 사진들을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오셨을 때 안개가 없는 날이다 그러면은 멋진 사진들 많이 관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엔 또 다른 쪽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앞에 보이는 건물이 빨라쪼들 뽀뽀로라는 건물이거든요. 빨라쪼면은 팰리스라는 의미고요. 뽀뽀로 하면 피플이라는 의미인데 시민대표가 머물렀던 공입니다. 제가 여기를 온 이유가 바로 이 광장 한쪽편에 조그만한 식당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요. 저 다른 식당들도 제가 먹어본 식당들도 있고 그런데 나쁘진 않는데요. 특히 이 식당이 우리 가이드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그리 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식당인데 오스트리아 다 맘마 안젤라라는 앞에 보이는 식당이거든요. 굉장히 허름해 보이죠.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시면 전혀 다른 아주 깔끔한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또 고기 스테이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크 요리 그리고 또 트러플이 들어간 파스타 요리 이런 것들 그리고 레드 와인도 나쁘진 않는데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화이트 와인이 좀 유명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곁들여서 그리고 여기가 내륙이기 때문에 해물 요리는 이제 그닥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멋들어진 식사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자 그러면은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로마 형 셨습니다. 차오차오.